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한국관광공사 추천으로 7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기념으로 이번 달은 무료라고 하니까요. 방학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그 왜 DIY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맞아요. 만드는 체험 열풍이 네. 있었는데 책 만드는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예.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초희 아나운서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주영 아나운서 아직 네. 여름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런데 저는 벌써부터 지칩니다. 그러게요. 저도 참 지치네요. 네, 이럴 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시야가 확 트인 자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분 만나보면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김재 네. 리포터 오늘 어떤 길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갈증을 달래주고 짙은 나무 그늘은 땀을 식혀주고 또 온갖 볼거리들은 마음을 채워주는 완주 마실 길을 걷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완만한 산세에 포근히 안긴 완주군. 그 풍경만큼이나 정겹고 소박한 사찰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인데요. 공기가 딱 들어온 순간 그렇죠. 이렇게 작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꼭 지리산의 숲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화암사 가는 길이에요. 푸르른 녹음이 지친 눈을 쉬게 하고 흐르는 계곡물이 시원한 길동무가 돼주는 화암사 가는 길. 해발 480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이곳은 높이에 비해 계곡이 깊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잡념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아, 물소리 봐라. 이런 곳에는 이제 가재가 살거든요. 네, 민물 가재. 정말 맑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마시. 아우 맛있다.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산골에 흐르는 물은 먹어도 좋아요. 고여 있는 물은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더위가 싹 가시네. 물 맛이 참 시원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물이 흐르고 편향밖에 없으니까 길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면은 다 있는 거예요. 길은 사람이 가면서부터 길이 되는 거예요. 끈길 듯 길이 이어지는 산세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산이 길을 열어줬는데요. 이렇게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와, 폭포가 있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참 시원해집니다. 네, 정말 시원하겠죠? 네. 네, 인근에 있는 폭포 중에 가장 큰 폭포인데요. 세상의 것을 뒤로 한 채 늘 길을 걷지만 이 절경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이 폭포는 화암사 가는 길에 있는 수십 개의 폭포 중에 가장 큰 폭포예요. 위에 보다 보면은 저기 이제 철다리가 있는데 이 철다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원래 이 절을 다니던 사람들이나 스님들은 예전에 있었던 옛길을 이용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갈 예정입니다. 화암사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지만 자연경관은 물론 화암사가 향하는 경건한 마음마저 해치는 것 같아서 자연 그대로의 길을 택했는데요. 네. 야, 이제 진짜 울창한 겹겹이 펼쳐진 산. 그래서 사진을 탁 찍어야지. 왠지 작품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겹겹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선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절로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 멋진 풍광에 반한 게 저뿐만은 아니더라고요. 야호도 한번 해야죠, 산에 갔으니까. 문전이라는 문장가가 있어요. 예, 문장가가 이곳에 와가지고 화암사에서 하루 저녁 자고 쓴 글에
아주 참 좋은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속세를 떠난 스님들은 이 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을 나가기가 싫고 또 하룻밤이나 며칠 밤 자러 왔던